되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제가 방문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선교사님 주신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 월남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사는 곳이 사이몽입니다. 그래서 사이몽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어 있는데 선교사님이 개척한 직접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신학교를 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나는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냥 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잘하고 있나 코치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회들인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꽝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이 데리고 있는 어떤 한 그 가정교회의 한 부모님입니다. 네, 이것도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사역인 것 같고요. 이 사진들은 어느 한 지역의 지도자들만 다 모인 곳인데 제일 왼쪽 밑에 쓰신 분하고 그 옆에 쓰신 분은 이제 선교사님이고 집사님, 한국 집사님이 이제 가셔서 찍은 사진이고 나머지는 다 그 교회 선교사님 바로 뒤에 있는 분이 양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크게 사역하고 계시고 또 그 옆에 계신 전도사님 계시고 그렇게 전부 지도자들 지금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월남에는 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중국하고 월남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으로는 아주 자유스럽다 싶은데 공산국가입니다. 체제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나 선교사입니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가 선교를 가져도 선교사 비자나 가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뭐 비니스라고 간다 다른 신분으로 가서 그냥 선교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에요. 가서 이렇게 그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데는 번듯한 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데는 가정집 안방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여기 말하면 구역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감시를 받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집에서 모이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부를 때 지하교회, 가정교회, 처소교회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교회인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냥 사진만 찍은 건데 뒤에 십자가 있는 액자로 되어 있는 그런 거 보이죠? 저런 것들을 예배 드릴 때만 액자 딱 걸어놓고 예배 안 드릴 때는 띄워놓고 왜냐하면 경찰이 와서 보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데에서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놓고 그랬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글자들이 뭐 똔빈 득조아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득조아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함께 영광 돌립니다. 저런 문구들이 십자가 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집회의 관객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월남에서는 15명 이상 집회를 하게 되면 꼭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집회가 되게 돼 있고 경찰이 급습하게 되고 그러는데 예외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때. 그때는 많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또 한 분들은 장례식 때. 그때는 또 많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큰 목사님이 오셨는데 집회를 해야 되는데 못 모이잖아요. 집회 신고하면은 이 기독교 모임이니까 허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식까지 저 뒤에 빨간 줄 뭐 이렇게 장식해놨지 않습니까? 결혼식 한다고 신고를 해놓고 그냥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것도 역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정말 그분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 보이는 저 남자고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전도사님 되시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여기 지도자들 모여서 회의하고 강의도 하는데 쉬는 시간이고요. 여기 또 크리스마스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 또 건물을 짓게 됐을 때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 교회는 제가 좀 그랬던데 저 밖에 잘 보일지 모르지만 문 밖에 까만 돌이 하나 보일 겁니다. 밑에 거기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시멘트로 사각형으로 무덤 만들어 놓고 시체로 거기다 덮은 그런 건데 집 주위 전부 다가 무덤이 있는 그곳인데 땅이 없으니까 잘 못 살고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무덤 한가 조금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불법으로 건축해서 지금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한가운데 있는 집입니다. 저기가 교회고 집이고 그렇습니다. 또 메콩 델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메콩 델타라고 하면 쌀국물 써져 있는 밑에 메콩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기는 뭐 큰 줄기만 여기 써져 있지 지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전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물 반, 사람 반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진짜 물이 많았습니다. 저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가정교회고 저 주위가 부엌인데 부엌에서 좁아서 부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찬양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배드리고 나면 사진 찍은 사진이고 성경 공부하는 사진들 또 여기도 메콩강 지류 중에 하나인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저희들이 갔을 때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습이 보여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글씨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씨 해놓고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끝나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빨간 테이블을 지금 셋업해놓고 있죠. 장도 교회고 그랬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아주 좁죠 공간이. 가정집 리빙룸에서 교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좁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배를 하나를 빌려서 어느 그 가정교회가 배를 하나 빌려서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은 언제 경찰이 또 올지 모르고 그런 위험을 항상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였는데 아예 그냥 배를 한 척을 빌려가지고 전 교회를 다 싣고 바닥이 그 강이든지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는 막 넘어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렇게 가서 찬양 드리고 보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예, 산에도 있고요. 여기도 지도자들 모인 곳입니다. 예, 남부의 교회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 쪽에 뭐 이렇게 크게 하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좀 서 있는 분이 저분이 양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양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교회 있으면서도 다른 산에 가서 사서 가서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하던 그런 분이십니다. 2003년도에 이것도 세례 주는 거 47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고. 여기도 다 교회고 교인들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 목사님이신데 등 목사님이라고 목사이시면서 어느 순간에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3년 동안 그 옆에 있는 태국으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귀국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관리하는 저기 산에 있는 산족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월남의 그 종족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종족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월남의 지도를 보면 색깔이 되는 거 빨간색, 파란색, 뭐 사선 빗금 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종족들이 살아요. 종족들. 월남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들이 살아요. 같이 삽니다. 그래서 월남에 가면은 월남 족속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 베트남족 그런 얘기 한 종족인데 우리도 한국 족속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월남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54개나 됩니다. 실제적으로 더 많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54개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족속 그러니까 월남족 우리가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87%가 7,500만 정도 되는데 나머지 53개 정도 숫자가 1,000만 명이 됩니다. 이 1,000만 명들이 지금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흩어서 사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태백산맥까지 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왼쪽이가 전부 다 높은 산입니다. 오른쪽이 해변 쪽은 낮은 데고 그래서 낮은 데 살기 좋은 데는 베트남 족속이 월남 족속이 다 차지하고 87%가 살고 있고 살기 힘든데 정말 가보면은 높은 산에 뭐 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쪽에 그냥 사는 곳이 나머지 종족들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자기 지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살게 되는데